네, 앞서 들으신 대로 여야가 북한 원전 의혹을 놓고 충돌한 데다 법관 탄핵 문제로도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가 우선돼야 하는데 정치적 쟁점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진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지혜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영업 손실보상법, 협력 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재정 부담을 우려해 입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협력 이익공유법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생 법안을 두고도 이견이 크지만 북한 원전 건설 의혹, 법관 탄핵 등의 쟁점도 상당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정쟁 때문에 민생 법안과 관련된 논의가 뒤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불폐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영업자나 피해가 큰 문제들 관련해서는 국회가 빨리 민생 입법들은 선도적으로 좀 해야 될 텐데 논의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우려스럽죠. 다만 민생 문제가 4월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각 상임이나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공방이 있고 또 퇴장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선거 앞이니까 뜨겁겠죠.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선거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19 대응 같은 것에 대해서는 뭐 니네 때문에 못했다 이런 이야기 안 들으려고 또 노력을 할 거고. 내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들은 여야가 갈등하지 않고 최우선적으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TBS 지혜롬입니다.